만드린 숫자인 사전특보 후보별 득표수는 프로그램에 생성된 수치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투표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중앙선거관리는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런 사전투표 득표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입니다. 예. 투표구별 선거인수, 투표수가 나오고, 그 다음 맨 뒤에 무효투표, 기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운, 종로구의 청운효자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사직동의 1투표소, 2투표소가 나오죠. 예. 이게 다 투표소마다 뭡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다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은, 예. 이게 투표수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예. 이재명이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 얼마를 받았고, 윤석열이 얼마를 받았고, 심상정이 얼마를 받았고, 무효투표수는 얼마고, 기권수가 다 나옵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 투표소가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방법이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소 레벨마다 다 표수가 나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몇 표를 받았고 윤석열이 몇 표를 받았고 신상정이 몇 표를 받았고 청운동 효자 제1투표소에서 무효투표가 몇 표가 나왔고 기권수가 몇 표가 나왔고 다 나오는데 요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예. 이걸 좀 더 크게 보시려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거소, 선상, 관외, 제외 이게 다 투표소가 다 나오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좀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됐으니까 아마 땡이다. 뭐 나는 알 바가 모르겠다. 난 대통령 일단 먹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죠. 본인도 함께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선에서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 조작질을 어떻게 했는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바쁘지만 공병호 TV를 좀 보면 정신이 번쩍 들 건데. 예. 뭐 본인이 못 보면 김건희 여사라 좀 보고 알려주면 좋을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참. 예. 사실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을 알려고 하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보면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과 선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깔아뭉개고 예,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솔깃하고 예, 헛소리나 하고 그건 아니죠. 다 나중에 벌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정의에 애통해하는 자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거짓과 허위와 음해와 이런 부분이 창궐한 사회면은 그게 소돔하고 고무라 사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거하고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뭐가 이름 틀리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진심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 그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진심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진심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표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에서 23%가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내가 당선됐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가 나온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동별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지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으면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선거가 아니고 자기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조작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입 싹 다물고 있다. 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조작했냐?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10%를 대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10%를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 표수는 5512 곱하기 2표네. 두 개를 합친 거.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종로구의 3구 대선에서 실제로 42%를 득표했는데 52% 득표한 걸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득표수는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53%, 이재명이 42%,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빼앗아가지고 43% 받은 걸로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는 종로구의 3구 대선에서 윤석열이 5만 4천 표, 이재명이 4만 표를 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 발표 자료를 보면 3번 하단에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4만 9천 표, 이재명이 4만 6천 표로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걸로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1만 4천 표 차이로 이렇게 윤석열이 종로구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보면 예, 마이너스 41, 예, 이 이게 여러분들 41을 교정을 해줘야 될 정도로 이 옆에 숫자 하나 빠졌네요. 마이너스 41.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 마이너스 41을 처리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난 조작이 종로구에 있었는데 이게 종로구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봉구 어를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 많은데 여기도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김선동 후보. 예.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네.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프리덤 최님 말씀 잘하셨네요.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이게 도봉구 사례입니다. 뭐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러면 조작입니다. 무소속 최순자 후보를 빼고 두 명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2.8%, 13.1%, 10.4%, 10.6%, 10.8%, 12.5%, 9.5%. 엄청나게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표를 몰아준 결과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김선동 후보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9.6%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작입니다. 왜 조작이냐? 사전투표 득표율은 비정상이고 당일 득표율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소위 차이값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24%를 조작을 했습니다. 12%, 12%.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합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후보가 5만 1천 표, 미래통합당 김선동 후보가 4만 4천 표로 패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6천 표 차이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구해보니까 4만 9천 표 대 4만 7천 표로 2천 표 정도로 이긴 거죠. 당락이 바뀐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죠. 비정상을 조작을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비정상을 조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치의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소위 이렇게 비정상이 돼 있는데 예, 이런 상태인데 이 선거가 이제 다섯 번이나 이렇게 비정상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큰 그래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현재 국민의힘의 권성동은 이번에 또다시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뭐 거의 뭐 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거의 뭐 무대책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립을 꽉 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체를 할 때 마찬가지로. 권력의 그립을 꽉 못 쥐는 겁니다. 얼마나 선관위 우스웠으면 뭐죠. 당일 투표 동료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연동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프로그램을 제가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는 늘어나게 되고 예. 이렇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참가율 여기에 정비례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특성은 사전투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당일 투표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전투표 조작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정리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그냥 입력된 수치에 따라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지 일일이 뭡니까 조작값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야 고수가 발견해낸 것은 이번에 그 조작 프로그램이 그냥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연동되도록 그렇게 짜여져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또 사전투표 당일 투표자가 줄어들수록 사전투표 수가 늘어나는 조작이 원활해지는 수월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버튼만 눌러놓으면 그냥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얼마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 얼마고 당일투표 참가자 수 얼마고 그게 입력이 되면은 이 조작값들이 다 내생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착착착착착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무슨 뭐 동대문구 을에 뭐 사전투표 수 얼마 그럼 당일투표 딱 더하면 그냥 바로 수치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이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프로그램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연동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또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나서는 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하겠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쓰고 하겠다고 하면은 뭐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 덕택으로 다 권력 잡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다 이런 만들어진 숫자인 사전투표 후보의 득표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숫자들이다.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당일 득표수는 자연수치지만 예. 이렇게 이제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만들어진 숫자다. 이게. 만들어진 숫자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자연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 사전투표 조작설은 허위사실 유포인가?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허위사실이. 이렇게 한 나라의 체제를 지탱하고 권력자를 교체하고 우리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규명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이자 투표입니다. 그 투표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사전투표 독려를 외치고 있고 신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않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취임하고 나서 단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뭐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회의적인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참 국민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무대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예. 저는 뭐 사람이 본래 선에 대한 그런 열망도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구도 있고 정의에 대한 그런 소위 이야기에서 뜨거움도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리고 정의감과 올바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입을 다물고 예?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깔아뭉갤까? 이렇게 노력하고 검찰은 눈치만 보고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운에 힘입어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입을 딱 그냥 다물고 있고 그렇게 수없이 피해를 보고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이 정도까지 온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 산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자기 문제고 자기 자식들 문제인데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앞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앞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일부를 내셔가지고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참 걱정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방송 이제 오늘 정말 그 조작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동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훗날 시간 되면 또 밝힐 필요가 있고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빌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찬란한 그래프들 예, 신민 D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엄청난 수작업이 필요한 작업인데 그것을 이제 오늘 또 새벽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이 신민 D님이 대통령 선거 총선, 대선, 지방선거
모든 자료를 다 보내주신 겁니다. 하, 정말 참. 내일에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예, 그 부분을 이 제야 고수님이 분석한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제공한 그런 D 시민 D님이 제공한 걸다 합치게 되면 더 찬란한 그런 그래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